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 이사님 뵙고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는요. 테이퍼링과 하이힐드 채권 펀드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화두를 안 잡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테이퍼링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박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왜 이러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정부가 경기를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돈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재정 정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줄이겠다는 것이 테이퍼링이잖아요. 그래서 네. 마치 저희가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콸콸 나오다가 조금씩 잠가가지고 이렇게 가늘어지듯이 테이퍼링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이 테이퍼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테이퍼링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이제 완만하게 긴축하겠다라는 커다란 신호일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증시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되느냐가 증시의 향배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언제쯤 시작한다고 예상하세요? 아,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사실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외국에 있는 친구들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료를 그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마 전체적인 글로벌 리서치 회사들의 내용을 정리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예, 자료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저희가 바클레이즈 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쭉 다 이제 외국계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유럽계 은행까지 다 했는데요. 좀 빨리 보는 곳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테이퍼링을 이제 연준이 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은 한 11월 정도. 제일 빨리 보는 곳은 바클레이즈 그렇게 보고 있었고 시티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시행할 걸 보고 있었는데 이제 대다수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에서는 올해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연준이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은 내년 초 1월부터 바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 이번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2013년에 하셨죠. 예.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테이퍼링의 어떤 그 분위기가 네. 읽혀지거나 아니면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했었을 때 네. 전반적인 증시는 그러면 진짜 우리의 일견 상식처럼 떨어졌나요? 네, 좋지 않았고요. 특히 채권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원화는 달러나 유로 혹은 엔과 같은 단단한 통화, 경화가 네. 아니라 저희는 소프트 통화, 즉 부드러운 원화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드러운 원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이제 테이퍼링 한다는 건 앞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그런 연화를 부드러운 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에서 돈을 빼가지고 네. 미국으로 다 돈을 쏠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뺐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일대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도에. 굉장히 그때 기억이 선명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든가 저희 같은 그런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좀 이머징 마켓까지 다 채권 시장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이제 미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사인을 좀 주면서 적절히 눈치 좀 보면서 다시 따라와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올린다면 한국에 투자된 그 외국인 자금들이 미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금 연준 보면서 금리 올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0.5%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또 이것도 외국계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한 번 보는 것도 있고요. 좀 많이 네. 보는 건 두 곳까지 보고 있는데 빨리 보는 것은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8월 달 이번 달에 이제 금통위원회에서 1년에 이제 금통위원회에서 이제 한국은행에 있는 금통위원분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금리를 이제 결정하시잖아요. 8번 정도 하시는데 8월 달에 할 때
올리고로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한 번 본다는 곳이 한 5곳 정도 있고 나머지 한 절반은 두 번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현재 기준금리는 0.5%이지만 앞으로 1%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그리고 설사 올해 0.75%를 그 보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도 내년 초에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고 있어가지고 몇 달 차이만 있을 뿐인지 사실상 금리는 저희 기준금리 1%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네. 이것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한국은행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잘 연준과 발맞춰가지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좀 근원적인 질문을 여쭤보면, 왜 테이퍼링의 신호가 잡히면 왜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 있던 자금들이 다시 경화가 있는 나라들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이런 네. 자금들이 네네. 다시 미국이나 이런 데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유가 뭔지. 금리를 더 준다고 하면은 네. 금리를 더 준다고 하면 이제 그 나라로 더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외국 자금, 저희가 금리가 낮으면은 아무래도 투자된 그 외국인들이 더 높은 금리로 가려고 하는데 똑같은 금리라면은 더 좋은 통화인 경화를 주는 곳으로 가지 소프트 통화를 쓰는 한국이나 뭐 터키나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런 중앙은행에서는 그런 투자자들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같이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금 상황 그리고 어떤 변화가 흐름이 일어날지는 이제 이해를 저희가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이퍼링이라든가 아니면 금리가 오르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전조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투자 포트폴리오 뭐라고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 되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짠 신용 등급에 대해서 좀 보면 좋을 텐데요.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신용 평가를 받는데,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담입니다만 신용 점수로 바꿔가지고 1점부터 1000점까지 놓은 다음에 이제 1000점이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은 뭐 이렇게 점수로 했는데, 이제 기업과 나라들은 이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그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꽉 차 보여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정의가 있고 이제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제일 높은 데부터 이제 A 제일 높은 건 트리플 A, A가 세 개고 그다음에 A 더블 A 플러스 더블 A 제로 더블 A 마이너스, 이렇게 A가 두 개인데다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가고요. 그 다음에는 A 하나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제 한국은 지금 더블 A 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신용 등급이 좋을수록 당연한 거지만 더 낮은 금리에 이제 이자를 더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더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트리플 B까지는 저희가 투자 등급이라고 읽었고요. 그 밑에 있는 등급들을 저희가 더블 B 플러스부터는 투기 등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높은 금리 준다 해서 저희가 하이일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투기 등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냐면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다가 일정 그 가상 금리를 매겨 가지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은 미국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이 발행한 채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무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무위험 자산인 미국에다가 이제 가산으로 미국보다 안 좋은 나라들은 몇 퍼센트씩 더 이제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죠.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달러 채권 한국 정부가 발행할 때는 미국 국채보다 미국보다 50bp 정도 더 높은 금리로 이제 돈을 빌리는 것이고요. 저 밑에 있는 그 트리플 C 밑에 있는 보면 이제 아르헨티나가 제일 밑에 있는데,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를 1800년대부터 한 10번씩 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르헨티나가 돈을 빌려고 하면은 미국채보다 한 10% 더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해서 그런 가상금리를 이제 부과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금리에 따라서도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는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으로 큰 부담감이 적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고 네네. 사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건 금리 인상의 전조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그 금리를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나라 금리를 미리 선도적으로 올리는 게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소리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예. 수 있죠. 네. 자, 결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네.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런데 지금은 테이퍼링 얘기도 있고 그럼 금리 인상도 조만간 있을 텐데 네. 이 과정에서도 하이힐드 채권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아, 네. 그 되게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네. 보시면 약간 제가 나라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국가 말고 이제 회사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제일 좋은 회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하이힐드 등급에 있는 채권들, 그러니까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포드, 뭐 넷플릭스, 테슬라,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채권들이 사실 망할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올리면 되게 많이 움직이는데 네. 이런 하이힐드 채권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렇게 네. 거래가 되는 건데 기준금리가 조금 오른다 해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네.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준금리가 오르는 이런 시기에 하이힐드를 보면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기준금리와는 좀 하이힐드의 움직임은 네. 움직임 자체가 크게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네. 하긴 그렇네요. 하이힐드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적은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리고 네, 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식하신 분들은 네. 이제 꿈을 추종하죠. 뭐, 추종하죠. 네. 꿈이 있는 아주 네. 배포가 크고. 그다음에 이상이 큰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그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돈을 잘 갚을 사람을 좋아하지. 뭐 왜냐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잘 돼도 받을 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잘 갚는 게 중요하지 원대한 꿈을 이제 꾸는 건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서 뭐 채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안전을 되게 추구하시는 분들인데 요즘 너무 저금리니까 너무 네. 안전한 것만 추구하자니 네. 금리가 너무 안 나오고 예.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네. 어느 정도 리스크는 져야 되니까 아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하이힐드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하이힐드 채권을 사게 되면은 이게 등급이 안 좋으니까 망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저희가 사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발 망하지 말라고. 그렇겠죠. 제발 기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을 못 하게 되고 예. 저희가 뭐 기도하려고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는 더 받고 싶은데 네. 기도를 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하이힐드 채권 펀드인데요. 아. 이 하나의 회사들은 뭐 망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되게 많은 회사들 예를 들면 천 개를 사면은 네. 천 개 회사의 채권 사면은 대충 역사적인 그런 확률적으로 아, 천 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망하겠구나. 하지만 몇 개는 안 망할 테니까 대충 우리가 몇 퍼센트 수익 나겠네라고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천 개 회사의 채권을 샀는데 뭐 한 개 망해봤자 0.1%밖에 그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수익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은 채권을 담아가지고 펀드 혹은 ETF를 만들면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금리도 좋고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하이힐드 채권은 주식의 대체제인가요, 보완제인가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네.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99%가 주식에 투자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인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걸 주목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포트에 담았을 때 내가 지금 보완제를 산 건지 대체제를 산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 S&P 미국 주식 이게 어차피 하이힐드 채권이 한국보다는 미국 쪽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미국의 S&P 주식하고 연결했을 때 이거를 네. 약 주식 75%에 네. 하이힐드 펀드를 25% 섞으면은 위험 대비 수익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3대 1 정도 섞으면은 예, 예. 수익이
그러니까 주식만 100% 하면은 너무 높게 오르거나 너무 확 떨어지는데 네. 이게 비율을 저희가 쭉 보니까 이 75 주식, 25 하일드 섞으면은 그 수익도 괜찮고 위험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이일드라는 단어는 붙었지만 여러 네. 가지 그 투자의 통계적인 기법들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적이다라고 말씀을 쭉 주셨네요. 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 아까 살짝 ETF 등에 눈여겨보라고 네,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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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요. 그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들 예를 들면 뭐 블랙락이라든가 뱅가드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예. 발행한 ETF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 펀드들도 있고 예, 그런 거에 충분히 HTS를 통해서 찾으시면은 그런 하이일드 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ETF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추정해서 산 그 하고 있는 한국 자산운용사들도 그걸 네. 그대로 사가지고 재간접 펀드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하셔도 되고 미국 거 직접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ETF 말씀하셨고 이제 하이일드 채권 펀드의 장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5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미국 하이일드 채권 펀드와 상관관계를 이제 25년 동안 저희가 봤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있다면 A하고 B 둘이 똑같이 움직이면 저희가 상관관계가 1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천생연분 같은 거죠.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너가 좋으면 나도 좋고 뭐 이렇게 돼서 우리는 한 마음이다. 하나다. 네. 이게 저희가 상관관계가 1인데 상관관계가 0이라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어서 뭐 안드로메다 저 멀리 있는 별에서 지진이 나도 저희는 알 수가 없고 상관도 별로 없고 거기 뭐 어린 왕자가 살지만 않는다면 저희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면 저희와 완전 반대로 움직인 청개구리 같은 것인데 지금 하이일드를 보시면은 지금 S&P 500 즉 미국 주식하고 상관관계 0.64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오를 때 하이일드도 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상당히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주식도 보면은 상관관계 0.69로 상당히 주식하고도 같이 따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미국 국채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미국 국채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는 그 금융시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위험을 관리한다는 거는 위험을 본다는 건 결국에 표준 편차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네. 평균부터 이렇게 얼마나 떨어지는 그런 값을 보이냐를 저희가 이제 위험으로 삼는데, 그래서 그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뭐 좋을 땐 되게 좋지만 안 좋을 땐 되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 25년 동안의 그 자료를 보면은 하이일드는 비록 S&P 500보다 수익률은 조금 낮았지만 변동성이 거의 약 절반에 가까울 정도 낮기 때문에 그 주식보다는 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식보다는 덜 위험하다. 그러니까 중수익, 중위험 이런 자산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주시면 이 채권은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 아이셰어 요게 블랙락인데 네. 뭐 잘 아시는 거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 이름이 육민혁인데요. 네. 제 성이 육이고 이름이 민혁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만약 코덱스 200이면은 코덱스가 성이고 200이 이제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코덱스라는 예. 거는 삼성 자산인 거고 예. 뭐 타이거 200이면은 미래 자산이 만든 코스피 200 지수 이게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아이셰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블랙락이 만들었다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블랙락이 만든 요 하이일드 ETF인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채권이 총 몇 개가 있느냐 보면 이제 1,31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채권을 담고 있죠. 그렇네요. 네, 굉장히 많이 채권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채권 여기 들어가 있는 1,300개의 채권들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만기가 몇 년짜리냐라고 이제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58 정도 되는 예. 3.58년 정도 되는 채권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지금 사면은 금리가 얼마큼 돼요라고 했을 때 4.5%쯤 됩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4.5%인데 과거 수익률로는 1년 동안 한 8% 났고요. 네. 지난 3년 동안은 한 5% 정도 났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그런 저금리 시대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성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도율이신데 그게 제일 걱정이죠. 예, 부도 나면 큰일 나니까 부도율은 보통 이러한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HYG 말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도율은 한 1%에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썩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난 1년간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HYG 같은 경우에는 부도율이 약 1.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하일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채권을 담고 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미국에 있는 채권들을 이제 담고 있고요. 나머지 네. 이런 채권들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그 섹터는 어떤 거 담았냐면은 이렇게 보시듯이 어떤 산업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아까 말씀드린 1,300개 정도의 그런 기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올라갈 수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등급이 안 좋은 회사들은 경기가 좋으면은 더 많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잘 되니까 돈을 빌릴 때 더 적은 가상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미국 국채 더하기 뭐 5%를 더 줘야 빌릴 수 있는 이런 뭐 업체들이 만약 넷플릭스를 그렇다 치면은 네. 이제는 잘 사람들이 넷플릭스 더 보고 하니까 네. 이제 3%만 줘도 가상금리 33%만 줘더라도 얼마든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이러한 하일드 회사한테는 나쁜 게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리가 올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판단의 근저 아래서 하일드 채권의 큰 요인으로는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요. 네네. 제가 반대 의견을 하나 또 드려야 되지 좋습니다,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번에 부도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항상 우리가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불황일 때는 네. 자연스럽게 수반됐던 게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어떤 네. 회사는 망하고 어떤 네. 회사는 살아남고 네. 그래서 이 그 구조조정이 끝나고 다시 시장 좀 개편이 되는 편인데요. 이번 코로나19는 어떤 기업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조조정이 잘 안 일어난 최초의 불황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도가 안 난 거거든요. 아, 지난 1년 동안에? 네. 네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유동성을 슬슬 회수하기 시작하면 네. 드디어 여기에서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부터 부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좋은 생각이시고요. 네. 그 앞날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도율은 뭐 1, 2년이 아니라 예. 수십 년 동안 저희가 봤을 때 부도율이 높지 않았던 거 그 1, 2%는 그 수십 년 동안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사실 일본 은행들이 일본의 중앙은행이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담입니다만 그 보통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는 정부가 돈이 필요한데 더 예. 많은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네. 돈을 막 찍을 수는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예.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유통시장에서 사주는 거거든요. 계속 돈을 그 채권을 찍어내도 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주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런 형식인데 일본의 중앙은행은 주식까지 삽니다. 주식까지. 예, 주식까지 사가지고. 그 심지어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연금, 일본도 예. 국민연금이 있는데 가장 큰 손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예. 근데 BOJ가 즉 그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일본 연금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연금하고 중앙은행을 합치면은 그 상장된 기업의 80%의 5% 이상이 대주주 요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회사가 잘 안 돼도 정부가 예. 계속 사주니까 이 예. 기속 좀비 기업들 살아남는 예. 것들이 있는데 예. 물론 일본도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고용 지침을 했죠. 예. 했었을 텐데 이 하이힐드에서는 그런 그 일본 기업 같은 것들 그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고요 현재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물론 그 이제 더 이상 한계 기업들이 생기겠지만 또 그렇지 않 그런 기업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등급이 더블 B 즉 네. 투기 등급인데 경기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가서 트리플 그러니까 그 B 하나 더 올라가가지고 투기 등급이 아니라 투자 적격 등급. 적격 등급으로 올라가는 채권도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좀비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예. 죽는 기업들도 있어서 부도에 예.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올라가서 더 등급이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대수의 법칙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우리가 투자에 주목해야 될 요소들과 이게 어떤 맥락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하이힐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쭉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확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도 어떤 금융 상품이든 단점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하나 말씀해주고 가세요. 아, 네. 그 되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2020년 네. 3월 달에 주가가 안 좋을 때 얘도 이쪽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떨어진 폭이 한 20%가 안 됩니다. 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덜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보다 좀 주가보다는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 뭐 그런 면이 있어서 뭐 아예 뭐 채권처럼 채권이라고 해서 안전 아예 안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변동폭이 크다 이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환율 위험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달러 베이스니까 예, 저희가 살려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시려면 HTS로 예. 달러를 환전해서 사실 수도 있고 예. 그냥 원화로 사셔보면 증권사가 바꿔줘서 알아서 하시는 거 둘 다 가능한데 이게 저희가 성과가 좋아도 환율이 안 좋게 되면 환율을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환율이 열려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환율이 될 때 사는 게 좋아 라고 이제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약간 환율 올라서 한 1170원 정도까지 1169원까지 환율이 올라갔는데요. 그 외국에 있는 홍콩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는 118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정부 당국에서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살짝 환율이 높은 상황이니까 뭐 1100원 초반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정도 때를 갔을 때는 이러한 환율이 좀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이힐드 ETF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세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네. 사실 이사님 제가 아까 그 우리 그 게시판 글이 잘못돼서 제가 존함하고 직함을 잘못 알려드린 결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사님 저랑 구면이세요. 아, 왜 그러냐면요. 네, 네, 네. 홍춘욱 박사님이 저한테 추천했던 책이 있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글로벌 금융탐방기라는 옛날에 냈던 책의 저자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박사님. 아, 저도 해외 출장 많이 가면서 출장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실정을 읽어볼 수 있는 책을 샀던 기억인데 그 책에 저자셨다는 게 지금 기억이 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감사합니다. 뭐 하나 내신 거 있으세요? 아, 네. 최근에도 그 감사합니다. 네. 금융과외라고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집안의 경제를 다 생각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다행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뭐 청소년이라든가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선 투자했다가 안 좋은 그런 길이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는 거는 사회 전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게임의 룰과 같은 건데 그 룰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걸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런 금융 관련 책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 요즘은 이제 다시 해외 직접 못 가시죠? 네, 다행히 출장 웬만한 데 다 갔다 온 다음에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지금 좀 다행입니다. 또 풀리면 또 나가야죠. 언제 저도 하여튼 방송이나 이런 그 컨텐츠 때문에 해외 출장을 정말 또 많이도 갔었거든요. 예전에 연구소에 그 업무 때문에도 갔지만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가시죠. 진짜로. 좋습니다. 네. 그 유튜브로 제가 사실 그 인도네시아 가서 금융 탐방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다음에 박사님 기회되시면은 다른 나라 같이 가서 좋습니다. 다음에 진짜 꼭 같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육민혁 이사님하고 하이일드 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